중년 말년의 재물복, 자식복은 턱과 이것만 봐도 딱 보인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관상영화에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는 명대사가 있지요. 영화뿐만 아니라 심심하면 나오는 것이 관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중년운과 말년운이 좋은 관상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년운과 말년운은 얼굴 중에서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중년에 이어 말년의 재물복과 자식복이 좋은 관상은 먼저 하관인 턱 등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턱이 어떻게 생겨야 복받는 관상일까요? 길어야 아니면 짧아야 뾰족해야 아니면 둥글넓적해야 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도 복 많이 받고 부자 되시라고 덕담 한마디 나눠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누르면 돈 나가잖아요 생각하시는 분들, 제 영상이 더 많이 추천이 돼서 제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재배궁인 코가 튼실한 사람입니다. 평생 재물복을 보는 곳은 재배궁이라고 부르는 이 코인데요. 이 재배궁은 재물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곳으로서 돈이 들락거리는 운과 재산관계 등을 살펴보는 곳이기도 합니다. 코는 풍성하고 둥글며 빛이 나야 하고 콧구멍이 보이지 않아야 좋은 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콧방울이 공손하게 인사를 하듯이 이 코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요. 턱이 코를 잘 받쳐주면 중년에 이어 말년에 이르기까지 재물운이 트이게 됩니다. 그러나 콧구멍이 훤하게 보이거나 비틀어져 있거나 굴곡이져 있으면 금전운이 약하고 뭘 해도 재물을 모으기가 힘들고 돈이 들어와도 쉽게 빠져나가는 관상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SBS 런닝맨에 출연해서 유재석 관상을 봐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떤가요? 유재석 씨 콧구멍은 전혀 안 보이고 코가 크지요? 그래서 대단한 명예와 부를 유지할 수 있는 관상인 것이죠.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관상학에서 일반적으로 코가 두껍고 건실한 콧방울은 여유로운 중년을 지나 말년의 부자의 상징입니다. 가끔 코는 잘생겼는데 특별히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는 배우자 운이나 육친의 운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배우자나 부모, 형제, 자식 이러한 육친의 운이 안 좋으면 좋은 관상을 가졌을지라도 운을 약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턱이 튼실해야 합니다. 턱을 노복궁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지각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지각의 한자를 보면은 땅지자의 집각자입니다. 토지나 집을 의미하는데요. 턱은 땅과 집, 즉 오늘날의 부동산 운이 되겠지요. 노복궁인 이 턱 관상이 좋은 사람은 내 식솔들이나 아랫사람들 운이 좋아서 주변 사람들이 잘 도와주고 돈을 물어다 주곤 합니다. 한마디로 기인의 운이 좋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말년의 운을 보는 곳이기도 하는데 아랫사람이면 제일 먼저 누가 떠오르나요? 네? 누구요? 자식. 이 턱에 살이 적당히 있고 살짝 각이진 듯 하면서 둥글면은 재물운이 아주 좋은 관상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턱끝이 뾰족하거나 또 주걱턱이라고 하죠. 또 살이 없어 턱이 가물어 있거나 재물운이 약하고 인덕이 약해 중년에 이어 말년에 주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 돈도 잃고야 되고 사람도 잃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턱 깎는 성형들 하잖아요. 예뻐지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주 예뻐지려 욕심은 부리지 마십시오. 턱이 깎인 만큼 운도 같이 깎일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입모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일단 입꼬리가 올라간 사람이 재물복이 좋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입꼬리가 처지기 마련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평소에 많이 웃으면서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을 생활화하면 해결이 됩니다. 또 입술은 경계가 뚜렷하고 이 세로의 줄이 많아야 부자상이고 입은 크고 윗입술보다는 아랫입술이 더 도톰해야 재물복이 좋습니다. 또 입술색은 선홍색이 좋으며 검거나 신색을 띠면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운적으로는 이때부터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이 기모양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재물운이 좋은 기는 어떤 기일까요? 여러분들이 사찰에 가셔서 법당에서 뵙는 부처님의 기처럼 기뿔이 두툼하고 길게 늘어져 있으면 부자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상 고우서에 보면 기는 크고 단단하며 윤곽이 뚜렷하고 눈썹보다 높으면 부귀 관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마 모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마는 한자로 이마 액자를 씁니다. 문이나 벽에 거는 현판과 액자 또한 이 이마 액자를 쓰는데요. 이마는 그 사람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마가 양쪽 가장자리에 뼈가 꽉 차 있고 꺼지지 않고 두툼해야 하며 상처 등이 없어야 좋은 부자 관상으로 봅니다. 이마는 초년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턱과의 조화 등 타고난 운도 함께 보는 것이 이마입니다. 여섯 번째, 만일 그렇지 못할지라도 누구는 코도 크고 턱도 뾰족하고 귀도 아주 작은데 떵떵거리면서 잘만 살더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 혹시 계시나요? 아니면 난 이마, 코, 턱, 입, 귀 다 좋은데 궁색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시고 싶은 분 있나요? 그런 분 계시면 아래 댓글창에 댓글 좀 달아주세요. 며칠 전 새끼손가락 및 재물선을 보면 중년과 말년의 운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 영상에 보시고 좀 댓글 좀 달아달라고 했더니 정말로 많은 분들이 댓글에 참여를 했고요.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서 조회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상담해드린 청주요대 정여사님 댓글 꼭 달고 가세요. 지난 영상에서도 심사가 비비 꼬인 사람은 관상이 좋아도 심상이 안 좋아 돈이 붙지 않는다고 했어요.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심상이야말로 중년에 이어 말년운이 아주 최고의 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상이 좋은 사람도 가끔씩 궁색하게 사는 분들도 있긴 해요. 사주팔자가 워낙 힘들게 태어나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드리는 팁이 하나 있습니다. 인상은 웃는 얼굴로 심상은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운을 좋게 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제 영상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구독자님들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혜롭게 긍정적으로 전화위복의 기회를 잡아 부자가 되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하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운수 대통하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진진한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